어디 다녀와요? 당신 집 피는 데가 있다 그러고 어디 급하게 갔잖아요. 당신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. 예전에 결혼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? 그 사람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. 당신이 점심 도시락 싸운 날 소극장으로 그 여자가 찾아왔었어요. 그때 바로 사실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. 그 여자가 어떤 이유로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신과 소리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내 입장 밝혔고 그리고 바로 돌아갔어요. 그런데 도청 일 민원하고 그 여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? 결혼할 때 그 사람 아버지가 날 무척 반대했었어요. 굉장한 재력가였고 하나밖에 없는 딸을 끔찍이 아끼셨죠. 증거는 없지만 내 마향 누명 그 사람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. 인사드리던 날 경찰이 들이닥쳐 잡혀 들어갔고 이번에 그 사람이 찾아온 날 도청이 항의와 빗발쳤어요. 딸이 또 나랑 연결될까봐 술을 쓴 것 같아요. 아무리 재력가 아버지지만 너무하잖아요.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찾아온 건데 왜요? 나도 이번에는 절대로 참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? 본인이 안 이상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어요. 과거에 그 사람은 날 믿어주지 않았어요. 결혼을 앞두고 본인이 배신당했다는 분노와 실망이 더 커서 내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았어요.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.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. 내 누명 반드시 벗겨주겠다고 약속했어요. 마약 전과가 누명이라는 게 밝혀지면 도청일 원상복구 될 거예요.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누명이 벗겨질 수 있을까요? 당시에 돈으로 사람을 써서 누명을 쓰였으니 그 흔적이 남아있겠죠. 사실이 아니니까. 거짓의 흔적이 반드시 남아있을 테니까요.